안녕하세요, 상의모입니다. 얇아지면 여기다가 대파를 좀 넣고 같이 볶는데요. 종이컵 한 반컵 정도 대파를 송송 썰었습니다. 다진 마늘 반 스푼, 좀 바싹 볶아주겠습니다. 우삼겹살은 가격이 좀 저렴해서 수입으로 샀습니다. 바싹 익혀주겠습니다. 자, 이제 고기가 이제 골고루 다 익었거든요. 그럼 여기다가 저는 설탕을 넣겠습니다. 이렇게 설탕 두 스푼 넣고요. 진간장을 세 스푼 넣습니다. 단짠한 상태거든요. 후춧가루. 저기 팽이버섯 두 팩입니다. 작은 거 두 팩. 이거 그걸로 하셔도 돼요. 돼지고기 그 대패 삼겹살로도 하셔도 됩니다. 이거는 수입 소고기 우 삼겹살입니다. 이렇게 볶아주시는데요. 이게 버섯에서 물이 나오잖아요. 가능하면 바삭 볶아놓으면 맛있습니다. 물 질퍽하게 볶아놓지 마시고 바삭 볶아주시면 좋습니다. 버섯을 조금 누려가면서 좀 바삭 볶았고요. 여기다가 마지막에 매운 고추, 요거는 알아서 넣으시면 돼요. 저는 고추가 많이 안 매워서 다섯 개 넣었는데요. 많이 매우면 한두 개만 쓰셔도 돼요. 다 됐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밥이랑 식히면 단짠단짠한 우 삼겹살 팽이버섯 볶음 다 됐습니다. 또 뜨겠습니다. 한번 요 매콤한 거랑 같이 먹으면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. 근데 매운 거 안 좋아하시는 분은 그냥 풋고추라도 넣으시면 그 향이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당장 밥을 부르는 맛입니다.